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소갈비 타코를 할 건데 이 소갈비는 그냥 일반 숯불 양념 소갈비처럼 양념에 재울 거예요. 포를 떠서 굽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갈빗대째로 구웠다가 다시 조금 작게 잘라서 완벽하게 구워준 다음에 타코 위에 올려서 같이 먹겠습니다. 이거는 LA 갈비 만드는 일반 갈비가 아니고 첫 갈비라서 항상 세 번째, 네 번째 쪽에 이렇게 기름이 크게 있어요. 그래서 좀 날리는 게 많습니다. 따라 하시려면은 그냥 LA 갈비용으로 이렇게 냉동된 것도 괜찮고 찜용 소갈비용으로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뼈대를 보고 잘라줄게요. 이런 식으로 뼈대를 보고 요 두 대는 지방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날린다고 두 대는 좀 얇아요. 그 다음에 두꺼운 요거는 이제 구우면은 좀 괜찮겠죠. 이 친구도 갈비마다 이 살에 붙은 두께들이 다 다른데 금방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얇은 축에 속해요. 빵이 살법이 두툼하게 있습니다. 요거를 이런 식으로 포를 뜨면은 일반적으로 보는 갈비 구이랑 똑같죠. 요런 식으로 잘라서 쓰면은 찜용 갈비, 그 다음 얇게 자르면은 이렇게 얇게 자르면은 LA 갈비. 자, 저는 이렇게 두툼하게 그대로 양념에 재워가지고 이 상태로 숯불에 구운 다음에 다시 조금씩 작게 잘라가지고 완벽하게 구워줄 거예요. 소갈비 양념입니다. 소갈비 양념인데 그냥 일반적인 숯불 양념구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양념 레시피는 제가 자막으로 적어두겠습니다. 하룻밤 정도 재워뒀다가 내일 굽겠습니다.
자, 여기에 조금 남은 살들은 나중에 뜯어 먹으면은 맛있겠죠? 자, 여기에 갈비살 양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발라주겠습니다. 이 간장 타는 냄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보통 도톰하게 큐브로 썰어서 익히겠습니다. 아, 왕갈비집이나 할까? 이렇게 먹으면 장난 아니겠죠?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. 한 번 더 소스. 간장네. 우와. 우와. 와,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. 함께 맛을 볼까요? 와, 와, 아, 미쳤다. 와, 이거지. 응?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. 와, 이거 그냥 와사비장에 찍어서 그냥 밥이랑 먹고 싶어요. 와, 와, 너무 맛있다. 완벽하게 익어서 이제 더 안 익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살짝 빼놓을게요. 와, 진짜 맛있다. 자, 이제 고기까지 구웠으면은 다 끝났어요. 만들어 볼까요? 여기에 양상추 조금, 고기를 마음껏 양껏 넣어주고, 와사비가 들어간 과카몰리, 깻잎 살사, 아, 먹어봐야죠. 요거를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. 살사를 조금 더 올릴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미쳤다 이거. 진짜 갈비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. 어떻게 먹어도. 이 양념 갈비의 단짠이랑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살짝의 와사비 향도 나는 과카몰리, 그 다음 매콤하면서 깻잎의 향이 살아있는 살사까지 진짜 완벽한 조합입니다. 완벽한 조합. 와, 너무 맛있어요. 자,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미쳤어요. 미쳤어. 마지막 한 입. 와, 한번 따라 해보시면 진짜 괜찮을 레시피예요. 자,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
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